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의학융합 전공의 조교수 이소아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학부 과정 중에 조직공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껴서 더 배우고자 스탠포드 생명공학과에 계신 페니언 교수님 랩에 조인을 하여 박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에는 조직공학을 위한 생체 재료 엔지니어링에 집중하는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조직공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생체 조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발달 과정, 또 조직공학에 활용되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포스닥 과정 중에 심장 발달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스탠포드 의대 심혈관 연구소 소속 천우 교수님 방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스닥 과정 중에서는 제가 심장 발달 과정 중 심장 근육 증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저의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싱글셀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활용해서 선천성 심근 질환인 하이포플라스틱 랩터 신드롬 디지즈 모델링의 연구를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박사 때 바이오메테리얼스 엔지니어링 기술과 또 스템셀 바이올지, 디벨로멘탈 바이올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생체 모방을 잘하는 조직 공학을 하여서 파마스리컬 인더스트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신약을 임상에 가기 전에 인비트로 레벨에서 테스팅을 할수 있는 환자 맞춤형 또 디지즈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 세포치료제 또 조직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좀더 몸과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연구, 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조직공학적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또 생착률을 높이고 이런 치료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세션에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Developmentally Inspired Engineering of iPSCs for Personalized Cardiac Tissue Engineering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포스닥 때 진행을 했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심근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메인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